안녕하세요. 셀라튜브입니다. 오늘 인천에서 나눔 선샤인이라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하고자 합니다.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예정인데요. 함께 가실까요? 이렇게 지하철역으로 들어왔고요. 인천역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좀 앉아서 편히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인천역에서 만나요. 안녕. 끝이 났고요. 저도 이제 미션을 수행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 한중문화관 클리어 했고요. 이제 다음 장소인 짜장면 박물관으로 이동 중입니다. 짜장면 박물관에 뭐가 있을까요? 맛있겠다. 이렇게 보장도 안 받았고요. 문학관 좀 그냥 하다가 짜장면 먹어도 빨리 가보겠습니다. 여기 짜장국이에요? 안 된다. 안 된다. 이거는 이렇게 딱 많은 분들이 선물 상자를 포장하고 계신데요. 그럼 저도 저에 서서 한번 포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있는 곳에 적십자가 있다. 대한 적십자사의 다양한 사업들은 이렇게 박스 포장까지 잘 마쳤고요. 올겨울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방한용품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인천에서 열린 나눔 선샤인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. 토요일임에도 많은 분들이 가족 단위, 친구 단위로 참여해 주셨는데요. 그 덕분에 행사가 잘 종료된 것 같습니다.
이렇게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각 지역별로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그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. 확인한 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저처럼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함께하는 기쁨,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제 저는 다시 서울로 가서 남은 주말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의 브이로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세다튜브였습니다. 안녕. 약속.